걸어라 고갯길 향해서 하늘의 길을 그리면서 산물을 울려라 멍게를 들썩이며 속옷을 추어라 오른발 차고 왼발 차고 줄 맞춰 놀아라 네, 아, 정말 좀 훌륭한 무대였습니다. 상모를 돌리면서 노래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거 연습한 과정도 굉장히 궁금해요. 어떻게 연습을 했나요? 민속촌에서 상모 돌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연습을 해보니 목도 아프고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서 연습에 어려움을 겪었어요.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상모가 쌩쌩 잘 돌아가고 노래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요. 그래요. 정말 연습만큼 예 정확한 방법이 없죠. 역시 두 친구의 노력이 느껴지는 무대였는데 오늘 무대를 꼭 보여주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죠? 저희는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그곳에 할머니, 할아버지 분들께 이 무대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. 그 무대에서는 반짝이는 조명도 없지만 저희를 많이 좋아해 주시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큰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. 예, 아마 이거 보시고 뭐 할아버지, 할머니 할 거 없이 다 덩실덩실 이렇게 아마 춤추면서 보고 계실 거예요, 진짜로. 근데 이 두 친구가 상모 돌리기 말고도 또 할 수 있는 민속놀이가 있다고요. 네. 전통 민속놀이인 번화놀이와 춤인데요. 네. 풍물 가락에 맞춰서 막대기 위에서 접시같이 생긴 모형을 돌리는 놀이예요. 오늘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어요. 자, 여러분 기대되시죠?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예. 예! 돌아간다! 덩 내려온다 덩 내려온다 그렇지! 덩이 깊은 물로 내 앉이 팽이네 하이 하이 뻥 덩 오오오오 어? 어? 야 흥이 난다 흥이 난다 흥이 어? 아이 하이 어이시고 얼쑤 번화가 돌아간다 하이 다같이 여러분 박수 박수 야 형 너무 신난다 제가 좀 추하지 않았나요? 괜찮아요? 자, 아 신이 나서 저 흥이 나가지고 그만 자 이렇게 풍물놀이를 사랑하는 두 친구의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무대 유지숙 심사위원님은 이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? 네. 아, 사실 그 상모를 돌리면서 거기다가 또 이 속옷까지 친다는 게 굉장히 힘든데 거기다가 또 노래까지 예, 화음을 잘 맞춰서 굉장히 열심히 잘해줬어요. 어, 사실은 그 연희하시는 선생님들이 노래들은 하고 싶어도 잘 못하시거든요. 어, 지금부터 계속 열심히 하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노래도 잘하고 연희도 잘하는 그런 우리 국악의 꿈나무로 커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네 심사평 고맙습니다. 우리 새별 친구들이 정말 말씀대로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민속놀이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큰 인물들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